안녕하십니까. ITG 방송 토크 IT 제목 금지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 또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랜섬웨어 동향 및 대응 방안 해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일단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신문의 김인순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이게 보안 전문 기자라고 아까 명함 받은 게 있는데, 그럼 보안 쪽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네, 보안 쪽은 제가 한 8년 정도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8년 전이나 예전에 보안 쪽 산업을 취재하셨던 때하고 요즘하고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어떤 것이 다르셨을까요? 이제 느낌이 그냥. 거의 10년 전에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변조했다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자기의 이제 기술을 뽐내는 정도의 해킹이었다면 지금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해서 아주 예리하게 공격을 하는 공격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변했고요. 또뭐 방어하는 측면도 공격이 이제 급증하면서 방어도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안 기업이 국내 기업도 예전에는 한 100여 개 곳, 근데 지금은 거의 300여 곳, 굉장히 200, 많았죠. 굉장히 많이 그렇다면 늘어났습니다. 기자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보안 사고 많아진다는 건안 좋은 얘기겠지만,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 보안 쪽이 이렇게 막 시끌시끌하다는 것은 취재할 대상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바쁜 게 좋죠. 근데 뭐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랜섬웨어가요. 요즘 굉장히 핫한데, 왜 이렇게 랜섬웨어가 요즘 이렇게 핫하다고 보십니까? 이른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이쪽이, 안 걸리고, 사이버상에서 안 걸리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이버 범죄 산업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 경제를 열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추적도 거의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제 예전부터 이 랜섬웨어가 있긴 했는데 2014년, 15년 되면서 매우 창궐하게 된 거가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생기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추적되지 않는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너무나 쉽게 되니까 범죄자들이 이쪽으로 다 몰려들었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도 어떤 특정 정보를 탈취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온라인 계좌를 내가 해킹해가지고 돈을 빼오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랜섬웨어처럼 암호화시키고 야, 풀려면 돈 그렇죠. 내놔.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범죄자 입장에서도. 그렇죠. 난이도 측면에서도 기존에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보안이 허술한 PC만 이렇게 다 암호화시키거나 아니면 잠가놓거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범죄자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지금 이 랜섬웨어 시장이 계속해서 더 커지겠네요. 지금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요. 특히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커가 아닌데도 내가 이번에 사이버 범죄를 한번 해볼까 마음을 먹으면 랜섬웨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가 정신 갖고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창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랜섬웨어의 원조 공격 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로 공격 툴을 판매하는 겁니다. 대리점들한테. 그러면 밑에 있는 대리점들이 그걸로 공격해서 알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 사람은 랜섬웨어만 팔아서 먹고 살수 있고요. 중국에는 또 특히 다단계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랜섬웨어 다단계 맨 꼭대기에 있으면 밑으로 제가 만든 랜섬웨어를 밑에 두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다시 밑에 새끼치고 그래서 이 수익을 나눠 먹는 거, 피라미드처럼. 그런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이제 자성료 다단계보다 나을 것 같아요. 자성료 몇 번만 해서 일단 내가 사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거 아니까. 자성료 다단계보다는 그래도 좀 인간적이네.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가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걸리면, 저는 아직 걸려본 적이 없는데,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30만 원, 이런 걸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US달러, 비트코인 내겠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가격대가 또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다양해진다는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네. 우선은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그래서 2014년에 한 370불? 1 비트코인에 네. 이 정도 수준이었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5년 야. 초에는 약간 300불 네. 정도로 내렸다가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700불 야.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올해 4월 달만 해도 이제 랜섬웨어 걸리면 1 비트코인 내라 그러면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8월 달 되면서 한 70만 원. 환율 때문에. 환율도 영향을. 비트 환율 때문에. 네네네. 끼치죠. 비트코인 환율 때문에. 야, 이거 보면 진짜 그, 우리 재테크 할 때. 네. 이런 좀 성경지면 있는 사람은요. 랜섬웨어가 비트코인 많이 쓰네? 2015년도 이걸 알았으면, 이때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네. 거의 뭐, 속된 말로 땀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런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아, 네.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그러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생기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 현상을 네. 보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공격자별로, 이제, 1 비트코인만 달라고 하는 공격자가 있고 2 비트코인을 네. 달라고 하는 공격자가 있고 네네. 약간 다릅니다. 네, 랜섬웨어 종류에 따라서 돈을 요구하는 네. 비용이 다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랜섬웨어 지금 43%가 기업 내 감염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격자들이 네. 이 기업을 감염시킬 때는 일반 개인하고는 좀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혹시 쓰지 않나요? 우리 보통 B2C, B2B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일반 그 개인 사용자일 경우는 거의 1 비트코인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기업은 딱 표적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도 네. 투자가 많이 필요해요. 선행 네, 투자가. 네, 네. 아, 그렇죠. 이 기업에 있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이제 알아내야 되고. 아니면 SNS든지. 네. 네, 네. 근데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암시장에서, 개인정보가 네. 돌아다니는 암시장에서 그 개인정보를 사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일정 부분 투자가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이제 직원들의 이메일을 수집, 그러니까 사거나 수집해서 네. 그걸 통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업에 딱 맞는 무슨 유통업체다 그러면 뭐 무역과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클릭할 수 있게 랜섬웨어가 작동할 수 있는 네네네. 악성 코드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들죠. 네. 그럼 당연히 1 비트코인만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네, 10 네. 비트코인 달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기업도 업종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병원 쪽이 많이 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병원 요즘. 쪽이 타겟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이 의료 산업 쪽이 타겟이 많이 되고 있을까요? 의료 산업 쪽이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산업인데 사실 보안 의식이 매우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무슨 서비스나 뭐 제조나 이런 공공 이런 것보다 보안 수준이 우선 낮고요. 네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담이 낮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네네.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또 민감한 정보죠. 그죠? 그리고, 개인의 의료 정보가 네. 굉장히. 그리고 이제 병원의 PC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자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네. 돈을 빨리 줄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이제 네.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네. 뭐, 한 해외 쪽이라든지, 뭐, 크게 뭐, 이렇게. 당한 데가 있죠. 있나요? 많이 있죠. 근데 사실 네. 이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국내의 이제 계열, 그러니까 국내에서, 네. 국내 큰 굴지의 병원에서 투자한 미국에 있는 병원이 있어요. 네, 네. 네, 할리우드 장로병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랜섬웨어 걸렸고, 일주일 동안 병원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결국, 1만 7천 달러. 우리나라에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가까이를. 그러니까 복구는 못하고, 이제 복구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복구하려고 했죠. 아. 근데 이제 해줘도 안 되니까 결국 범죄자한테 돈을 주고, 이제 그 암호 키를 받아다가, 이제 복구화해서 이제 업무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네. 2천만 원 내고. 네, 네. 2천만 원 내고. 그, 기자님께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피해 상황 에피소드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하나 생각난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이것도 이제 병원 케이스인데요. 네. 이제 그 병원도 이제 국내에서 큰 병원이에요. 이제 네. 연구를 많이 하는 병원인데 이제 20여 년간 특정 암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한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임상 데이터가 야. 모두 다 암호화된데 그게 규모가 와. 테라바이트가 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이제 그걸 관리하던 해당 직원이 네. 이제 감염이 된 거죠, PC가. 이메일로? 네. 아, 이메일은 아니고 이제, 그 웹에서 감염이 웹에서? 된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기업의 정보인데 네. 개인이 잘못해서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 시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를 잘리느냐, 50만 원을 내느냐. 그 사람 그래도 싸게 막았네요. 그러니까 네, 올 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준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다행히 아까 장로 거기처럼 했었으면 2천만 원이었는데.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50만 원을 내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회사를 자르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빨리 그래서 사실 그 회사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야, 근데 기자님께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아,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 암 뭐 이렇게 있으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복구한 네,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유명 정치인께서도 이제 그 올해 초에 그 선거가 있었죠. 그때 네네. 이제. 자기네의 주요 모든 이제 선거, 그분의 정치 인생이 모두 다 담긴, 네, 네. 내용이 다 암호화돼서, 역시 네. 공격자한테 돈을 주고, 네. 네, 풀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기자님께서 실제로 네.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그 실험을 해보셨다면서요? 네, 네, 이제 저희 이제 다른 기자와 함께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네. 도대체 저도 맨날 기사를 쓰지만 도대체 랜섬웨어는 어떻게 감염되나. 네네. 그래서 이제 이 PC 말고 이제 새로운 다른 PC를 하나 구해다가 감염을 시도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신 랜섬웨어 샘플을 구해다가 네. 감염을 시켰는데 딱 이제 우리는 그냥 바로 감염시킨 거니까요. 감염 네. 될 줄 알았어요. 네네네. 갑자기 백신에서 딱 경고창이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랜섬웨어다. 그래갖고 네. 막아주는 거죠. 백신 막았군요. 백신 네네. 막았어요. 그래서 네. 이거 랜섬웨어 감염되기도 힘드네. 그래서 네. 백신을 지웠습니다. 네. 백신을 지우고 다시 감염을 시도했어요. 네.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프로세스가. 감염 프로세스가 이렇게 네네. 쭉 진행이 돼야 되고 이렇게 경고창이 네. 나와야 되는데 경고창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 PC의 보안 상태가 그러니까 PC가 너무 OS 업데이트 모든 게 다 잘 돼 있었고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잘 작동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원격으로 네. 그분이 이 PC에 접속해서 감염을 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기사를 쓰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일반적인 보안의 그 수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잘 따르면 사실 잘 안 걸립니다. 네. 우리 뭐 얼마 전에 뽐뿌라든지 네. 그다음에 클리앙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감염됐지 않습니까? 네. 주로 남자분들이 네. 많이 감염됐죠? 네. 주로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이 네. 많이 가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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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이제 그때도 이제 이용된 취약점이 그때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냥 그 사이트에 가기만 해도 감염이 되는 네. 네. 아주 안타까운 네. 사연이죠. 그렇지만 그때도 만약에 그 PC가 잘 그 패치가 잘 돼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감염이 안 걸리죠. 안 됐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정말 뭐 OS 업데이트, 네네. 그다음에 어도비 플래시 업데이트, 자바 업데이트, 네네. 뭐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 잘 안 걸립니다. 네. 네. 지금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감염될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은 부분은 지금 어떻게 메일을 통해서 많이 감염되고 있는 어떤가요? 네, 이메일을 통해서 많이 감염되고 있고요.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이메일을 먼저 딱 열잖아요. 네네. 제 PC에는 하루에 한 랜섬웨어 20개씩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한 60개? 뭐 이렇게 들어와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영어로 된 이메일이거나 아니면 네. 러시아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메일 이제 딱 봐서 좀 이상한 이메일은 그냥 아예 열어보지 않으시는 게 네. 네, 정답입니다. 그것이 랜섬웨어 감염되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네. 똑같은 형태의 이메일이 여러 건 와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은 악성 코드일 확률이 네, 네, 매우 네. 높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랜섬웨어는 네, 네. 그렇게 이제 대량 발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리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이제 인텔리전트 하겠죠. 네. 그 어떻습니까? 이게 모든 이제 사회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거에 따른 이제 뭐 수혜자들이랄까요? 네. 그 수혜 산업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네.
어떤 수혜 산업이 이것 때문에 또 생기는 거로 보시나요? 그 부분. 물론 이제 랜섬웨어가 참고를 하니까 이걸 막는 보안 업체들이 네네. 이제 뭐 솔루션을 많이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앞단에서 막아주는 네네네. 그런 솔루션도 수혜를 보고 있고 또 이제 백업 이제 걸리더라도 네. 잘 저장해둔 옛날 파일로 복구하면 네네. 네네. 쉽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의외의 이제 산업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네. 랜섬웨어 복구 대행 업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복구 대? 네네. 랜섬웨어 제가 알기로는 그 복구 안 될 텐데. 네. 복구가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네. 이제 공격자한테 결국 키를 받아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걸리신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뭐 IT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디 가서 사는지 알고 있지만 그렇죠. 집에서 이제 뭐 주부가 걸렸다. 주부가 비트코인 어디 가서 사는지 몰라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겠죠. 포털 사이트 랜섬웨어 복구법. 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 쫙 뜹니다. 대행 업체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공시 지가가요.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가격 지불 비용 1 비트코인 플러스 수수료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50만 원이다. 그럼 80만 원 내시면 이제 잘 깨끗하게 복구해 주시는 거죠. 대행료 30만 원을 받고서 네. 그 사람이 그 비트코인 공격자하고 네. 그 피해자 중간에서 그거를 이제 중개해 주는 거네요. 그런 사업이 오히려 뜨고 있고 네. 네이버도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검색 키워드로 네. 돈을 버는. 네. 네. 그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것이 또 변모한다고 예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내년 후년 이렇게 간다면 우선 이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되게 어렵게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빼올 고심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 비즈니스는 아마 더 크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서비스하는 네. 회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더욱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네. 기업들이 많이 조심을 하셔야죠. 한번 걸리면 우선은 돈을 안 주고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이제 더 많은 공격을 예상하시는 거고 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이제 대안 방안에 대해서는 그다음 세션에서 나누겠지만 네. 기자님 생각하시는 기업에 있어서 여기 기업 관계자분들 많으니까 네. 기업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안 교육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피해 사례를 접수해 보면 임원분들, 이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안 교육을 하면 그분들은 예외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보안 규정에서 예외를 너무 많이 두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걸려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이 정말 중요한 파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직원들보다는 임원, C레벨 이런 사람들의 PC가 암호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보안을 매우 철저히 하셔야 돼요. 하시고 결국은 지금은 타겟트 공격은 다 이메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메일을 앞단에서 많이 이렇게 한번 걸러서 회사 내부로 들어오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은 개인한테 무조건 50만 원 이렇게 받지만 네. 이 공격자들이 이 점점 이렇게 아까 그 판매망이 굉장히 정교해 로컬마다 네. 다 됐다면 그 공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몸값이 그게 달라질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냥 인류적으로 50만 원 안 받고 그렇죠. 진짜 기업의 고위직이라면 뭐 더 훨씬 더 그렇죠. 높게 받는다든지 네네네. 이렇게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상이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자님하고 이제 이따 Q&A 시간이요. 이따 네. 가도록 하고요. 제가 좀 바로 두 번째 세션 10만 특권의 조동훈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시만텍 코리아의 조성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가 아주 그냥 중점.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좀 전에 네. 교육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이제 아, 굉장히 좋은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사실 그 서로 짜고 하신 건 아니신 거죠 지금? 그랬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오케이. 네, 네. 실제 뭐 동향을 말씀해주셨기 네, 때문에 네, 네, 제가 네. 이제 솔루션적으로는 네. 좀 접근해봐야겠죠. 네. 그 사실 솔루션 파는 사람이 정책을 잘 가져가시고 뭐 그룹 내에서 실제 사람 관리를 잘해 교육을 해야 되는 네, 네, 이런 내용은 네. 저런 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실제 저희 고객 사례를 봤을 때 특정 이제 뭐 고객 사례를 들어보면 네. 구글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어떤 네. 교육을 했냐면 아. 메일이 왔을 때 영문으로 된 건 열어보지 마라. 아. 처음 파일이 어떤 것이 됐든 영문은 열어가지 마라. 이런 교육을 아. 했었어요. 네. 실제 그 고객사의 랜섬웨어 감염률이 네. 제로가 나왔어요. 오. 그 말은 지금 현재까지 네. 현재까지 랜섬웨어 이메일로 접근한 랜섬웨어에는 한글은 없다는 한글 본문 자체 어떤 어. 한글에 대한 제목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으세요. 아, 네. 물론 국소수에서 순간적으로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현재 국사의 국내에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지 네.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랜섬웨어 공격자 그룹이 네. 요새 뭐 들린 소문에 의하면 러시아 쪽이 많다. 네. 동유럽 뭐 이런 네. 말이 많거든요. 분석에서도 네. 비슷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메일 그 봐도 그런 게 많을 것 같네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되는 거 저는, 뭐야, 이 남쪽 사람들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예. 아. 네. 그 사람들 지금 돈도 많이 지금 쪼달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시장인데. 체제 붕괴가 뭐 지금 저희도 뉴스로 계속 보고 네네. 있는데요. 만약에 북한 쪽에서 네, 그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한다면, 정말 많이 감염되고 그러면 이게 영문이 아니라 네. 한글로 된 오히려 훨씬 더 정교한 랜섬웨어 메일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마 이 북한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진 않을 것 같고 뭔 소리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아이디어를 혹시 내 주는 거 아니야 혹시 제가? 네. 아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뭐 네. 이제 솔루션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게 그 이게 침투 경로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익스플로러라든지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중에서 아까도 이메일이 중요 많이 이메일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지금 뭐 PD님께서도 PC를 쓰고 계시고 네. 많은 임직원분들이 PC를 쓰고 계시는데 이 PC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엔드포인트인 PC까지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네. 관문들이 많죠 여러 가지가 네. 뭐 방화벽이라든가 IPS, IDS 다 건너서 실제 침투를 하기보다는 네. 뭐 저희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으면 명함에 있는 네? 메일 주소가 제일 좋은 타깃이 되죠. 그렇죠. 메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막는다면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개인정보가 뭐 카드사라든지 여러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거기에 물론 자기 개인 이메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회사 이메일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타깃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메일 관련돼가지고 네.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제가 이메일하고 네트워크하고 엔드포인트를 다 소개해드리면 네네. 한 시간 이상이 걸릴 네네.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메일에 대해서 100%라는 말씀을 사실 보안업계에서 잘 안 씁니다. 네네. 근데 이메일을 100% 막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신한텍 네. 솔루션의 어떤 그 흐름입니다. 네. 맨 처음에 윗단에서 이제 메일이 흐름이 들어와서 네네. 사용자에게 메일 박스에 이제 도착할 때까지의 네네. 흐름인데요. 보시면 일반적인 부분들은 뭐 스팸에 대한 거, 뭐 네. IP에 대해서 공격자 IP들을 미리 판단하고 차단하는 부분들 기술들은 비슷합니다. 근데 네.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 특이한 것들이 네. 타사 백신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네네.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갔을 때 저희 시만텍의 고유 용어이긴 합니다. 스캡틱이랑 시닉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사전적인 용어로 봤을 때 스캡틱은 회의주의자, 네. 시닉은 냉소주의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캡틱으로 이 파일이 안전한지 아닌지 zip 파일이든 뭐 워드 파일이든 PPT든 다 펼쳐봅니다. 네네. 펼쳐보고 해당 안에 들어있는 URL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자바스크립트로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 다 제거하고 이건 이제 패턴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적이니까 네. 네네. 정적 분석이고요. 네네. 거기다 더해서 동적 분석까지 합니다. 랜섬웨어 네. 굉장히 명확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들어와서 파일에 대해서 감염 시도를 하는 부분들을 가상 환경이 아니라 시만텍은 네. 물리 환경에서 돌려드립니다. 아. 그 부분이 타사와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물리 베이스의 시닉 어떤 그 행동 기반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가상 모신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까지도 다 물리 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실제 시만텍 같은 경우는 네. 박스 형태의 어떤 솔루션을 고객사에 네. 놓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제품 자체 이제 네. 클라우드 상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 저희가 물리 머신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그 물리 머신에서 실제로 돌려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요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적 분석하는 스케트 엔진이네요. 요게 근데 APT 이메일 요게 언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작년 말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었고요. 네. 국내에 지금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 사용을 하고 계시죠. 자, 이게 많은 것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패턴 방식으로 네. 하지 않습니까? 분석하는데, 네. 그거 그런 것들하고 요게 이제 특별히 차이점이 있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있을까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으시죠. 네. 일단 보면, 보시면, 일단 패턴 베이스는 저 워드 파일이나 안에 있는 엑셀 파일들, 혹은 문서 파일들, EXE 파일들이 바이트 하나, 비트 하나만 변경이 돼도 패턴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아. 전혀 다른 파일이 되어버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저 zip 파일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변경을 시켰다 하더라도 스만텍이 다 열어서 펼쳐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앞서 코드가 있었는데 네. 악의적인 URL이 있었는데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패턴 베이스의 그 전통적인 방식은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인텔리전트한 패턴 분석 방식이네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해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요거는 지금 실제 어떤 그 구성 방식인가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시만텍이 이제 박스 형태로 이메일 솔루션을 넣지 않기 때문에 네. 고객사에서는 어떤 박스를 유지 보수하신다거나 네. 혹은 그 부분이 장애가 났을 때 사실 메일에 대한 부분들이 멈추게 되면 업무상에서 굉장히 큰 장애가 발생하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없이 네. 시만텍에서 관리해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일단 메일이 오면 이제 일단 시만텍의 인프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을 아까 정적 동적 분석 다 한 다음에 맞습니다. 오케이 된 것만 다시 보내주고 그렇죠. 오케이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오케이가 아닌 것은 시만텍 정책에 의해서 60일 동안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것조차도 뭐 싫으시다 그러면 바로 삭제도 가능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일이 올 텐데 네. 여기서 시만텍 인프라에서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네. 또 기업자에서 굉장히 짜증날 거 아닙니까? 메일 시만텍에서 클라우드로 간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실시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 예를 들어서 행위 분석을 하는데 고객사의 하나의 박스 안에서 한다면 맞다, 얼마나 맞다. 많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시만텍에서 인프라는 무제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시간적인 걸 보장을 해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오히려 그게 이제 PC의 리소스를 안 잡아먹으니까 맞습니다. 실시간적으로서 더 강화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클라우드가. 네. 자, 요거는 실제로 그 탐지 사례, 국내 사례입니까? 예, 국내 사례입니다. 국내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해당 그 솔루션을 놓고 봤을 때 깐 건수 보시면 굉장히 높은 건수들로 편지가 됐었고요. 어. 고객사의 피해 사례가 정말 제로. 네. 저희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고요. 네. 이게 일주일간에, 네, 일주일간에 7천 건 뭐, 야. 제가 기사 보니까 미국이 하루에, 네. 하루에 뭐 4천만 건, 4천만 건이라도 이 랜섬웨어 발생이 네. 4천만 건. 네. 근데 여기 맨 끝에 본 지사에 보면, 네. 요거 뭡니까? 타사 스팸에서 일차 탐지 내역이라는 거. 시만텍이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저희가 잡은 건수만이 뭐 타사도 동일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졌었고 고객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타사에서 진단하지 못한 것만 시만텍에 보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온 메일 중에서 깨끗하다라고 판단한 것만 시만텍에 한번 보내봤어요. 아, 네네. 그때 나온 건수이기 때문에 네네. 네. 건수에 좀 차이가 좀 있으시죠. 네. 요거는 이제 타사 이런 건 이제 클라우드 방식이 아니라 네. 그 어떤 그 PC 로컬 맞습니다. 방식으로 한 것들 네. 중에서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했을 때 약간 좀 한계가 있으셨죠. 그럼 지금 그 해외에서는 네.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우드 방식으로 네. 이메일을 이렇게 체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동향인가요? 어떤가요? 네. 뭐 경쟁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경쟁사에서는 박스를 무자위로 늘려서 무자위로 늘려서 막는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과연 어느 것이 고객사에게 부담을 안 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에 대한 반감이 국내만큼은 굉장히 없으세요. 네네. 그렇죠. 오히려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네. 기술만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쳐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킬체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킬체인을 지금 강조하신 건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 가지 관문이 저희가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격 중에서 네. 어느 한 부분만이 끊어진다면 네, 연관적인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예를 들어 드리면 엔드포인트로 들어온 랜섬웨어가 실행이 될 때 네. 네트워크로 CNC 통신을 시도를 하고, 그렇겠죠. 그때 네. 네트워크에서 끊어주면 네. 엔드포인트는 감염됐지만 결과적으로 랜섬웨어 감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여기 거의 기업의 관계자분들이니까 네. 요 이제 킬체인 요 각 부분별로 네. 우리 현재 기업이 현재 이 체인별로 우리가 어디가 좀 약점인지 네. 어디가 좀 보강되어 있는지 그걸 잘 파악이 돼야 될 거예요. 일단 에이지즈가요. 그렇죠? 네. 이 킬체인 상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강할 건지를 또 이게 전문가하고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만텍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면 국내에서는 일단 들어오는 샘플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시만텍 같은 경우는 SNS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네네. 악의적인 코드를 만드는 사용자들은 공격자들은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가 SNS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샘플 수집을 하면 훨씬 더 네.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시죠. 네. 자 안상주님, 랜섬웨어 감염을 클라우드 상에서 엔진으로 돌려서 확인한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평균 프로세스 감염 시까지 최소 1아워에서 3데이까지 걸리던데 엔진에서 놓칠 수 있는 확률은 얼마 되나요? 말씀드렸듯이 이메일을 통해서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파일이 들어왔을 때 파일을 돌려보고 그게 랜섬웨어의 역할이니까. 예를 들어 문서를 감염시키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만텍이 100%라고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자, 아무래도 여기 이제 기술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성우님, 랜섬웨어가 감염된 PC를 끄고 해당 하드디스크를 분리한 이후에 다른 PC에 해당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면 그 PC도 다시 랜섬웨어 감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랜섬웨어를 유발시키는 악성 코드는 그 디스크 OS 안에서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요. 네? 단순 연결을 하신다고 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지는 않으시죠. 네. 노영호님, 파일 서버에 랜섬웨어 감염은 파일 확장자명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것인지요? 질문에 의도는 악성 코드를 제작하니까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만드는 사용자들은 보통 사용자들이 많이 할 만한 문서 파일들에 대한 확장자를 미리 디파인을 해놓고요. 네네. 그 파일들을 감염을 시켜서 이제 암호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때 연결된 파일 서버의 폴더 안에 그런 형태의 확장자들이 있다면 다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용주님,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되는 코드만 없다면 괜찮은 것인지요? 메모리 보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많은 백신 제품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어떤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법이 중요한 이유가 실제 실행 파일은 패커라는 형태로 암호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악의적인 행위는 메모리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메모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어떤 솔루션이 되고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강훈묵님. 소위 컴맹이라고 하는 분들이 랜섬웨어를 방지하고 또 감염되었다면 감염된 여부를 빨리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랜섬웨어를 방지하시려면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보안 수칙, 생활 네네. 보안 수칙, 생활화 OS 업데이트 하시고 백신 업데이트 하시고 상용 소프트웨어 다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 하시면 그만큼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요. 네. 또 랜섬웨어 걸리면 PC가 약간 이렇게 작동이 느려져요. 네. 네, 그럼 빨리 랜섬을 뽑으셔야죠. 네,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원경 님 같은 네트워크 중에 한 개의 PC가 랜섬웨어 감염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동일 네트워크 상의 다른 PC도 감염될 수 있는지요?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공유 폴더를 만드셨다면 그 공유 폴더 안에 있는 문서들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랜섬웨어 공유 폴더만 되는 건 내 폴더는 아닌 거죠? 다른 사람 PC 폴더는 괜찮은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랜섬웨어 감염된 PC 하드를 다른 PC의 서버 하드로 연결하고 메인 하드의 OS로 부팅하는 경우 다른 PC도 랜섬웨어 감염되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한 거죠. 네네네. 그렇지 않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랜섬웨어 감염된 PC를 포맷으로 초기화하면 감염에 대해 깨끗하게 처리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돈 안 내고, 나 다시 포맷 할래! 하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성님, 랜섬웨어 회피 방법에 크롬으로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플래시를 끄면 절대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유효한 말인지요? 아, 뭐 일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유효? 일부 유효? 네. 어떤 면에서? 크롬이 그만큼 랜섬웨어에 강한 겁니까? 뭡니까? 아, 크롬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네. 운영하는 OS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자체의 어떤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악성 코드를 좀 판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랜섬웨어들이 그 플래시 네. 취약점,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웹에서 감염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이제 플래시 취약점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플래시 자체를 안 쓰시면 그 취약점에 노출된 우려가 없거든요. 아, 네네. 네. 자, 김수열님,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가 폭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이버 수사대의 현황과 국제 공조 수사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 이제
사이버 국제 공조 수사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러니까 랜섬웨어들이 대부분 러시아나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공격자들이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국제 공조 수사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피해자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공격자는 러시아에 있어요. 네. 그러면 러시아 경찰이 그 러시아 공격자를 잡아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그 경찰 입장에서는 급한 게 사실 없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겠죠. 우선순위가 떨어져. 그러니까 자기네 민생 안전에 대한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 거를 처리해주기 네네. 때문에 네. 사실상 저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게 러시아 사람인지 아닌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긴 네. 한데 이제 그 러시아의 이제 뭐. 그 경찰하고 이제 러시아의 보안 업체들이 뭐 같이 이제 뭐 시만텍도 같이 협력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몇 그 랜섬웨어 공격자들을 잡았어요. 잡으면 그 안에 그 암호화된 서버에 키들이 쫙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다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람들은 거기 가서 키를 받아다가 돈을 안 주고 이제 복호화한 적이 있었죠. 네. 이게 진짜로 이게 그 러시아 쪽에서 이걸 하는 거라면 러시아 기업이나 국민들한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사실 그 랜섬웨어 일부 기능 중에 네. OS의 언어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어일 경우에는 네네. OS가 러시아어일 경우에는 암호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 그러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뭔가 이 OS를 한글 OS 쓰지만 그 뭔가 남이 그 체크할 때 OS 체크할 때 언어를 러시아로 쓴다고도 가장을 할 수 없을까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아 그래요? 네. 네. 마스코드 제작자들이 보는 부분이 정확하죠. 네네. 그럼 OS 자체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굉장히 이것이 화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비트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할까요? 앞으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자체 구조가 네. 이제 추적이 불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렇게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부 경찰에서는 이제 계좌 자체만은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계좌에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되어 있는가. 아, 네. 근데 그 계좌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아,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김경환님, 랜섬에 걸렸을 때 비용을 주지 않고 별도로 암호화된 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없는지요? 아까같이 뭐 암호화 키가 노출된 건 되지만 아닌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비트코인, 아, 그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풀 수 없는 이유가 사실 암호화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보통 이제 PKI라고 해서 공개키 개인키 기반을 쓰는데 수학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가장 큰 소수가 2천만 자리 이상의 소수가 나와 있으니까 나눌 수 없는 것. 네네. PC 같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워가 아무리 좋아져도 네. 그런 수를 나누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네네. 그 파일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키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약간 4, 5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랜섬웨어의 이제 암호화 키가 지금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쓰잖아요. 네네. 그거의 두 배.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인증서 되게 안전하다고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쓰이는 암호보다 두 배나 더 네. 되는. 그래서 아하. 슈퍼컴을 막 돌려도 그 암호를 풀기가 너무 네네. 어려운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네. 자, 이성우님, 랜섬웨어 감염됐을 때 생성되는 락키와 같은 파일은 있는데 기존 PPT는 열린다면 암호화가 완료가 안 되어서 감염이 안 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굉장히 좀 잘못 만든 거죠. 아, 파일을 오버라이트 해야 되는데 네네. 이건 미처 이제 잘못 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야 변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불량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분은 운이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으신 네. 저게 이제 얼마 전 창궐했던 락키 랜섬웨어. 네네, 그렇죠. 네, 네. 안상주님, V3 사용 중인데 감염된 지 12시간 만에 치료가 되더군요. 파일 200기가 날리고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만으로는 절대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백신은 이제 뭐 구조상으로 이제 이미 나타난,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걸려서 이제 보고된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구조이기 네네네. 때문에 사후 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네. 네. 자, 이용진님께서 OS 보안 업데이트나 플래시 액티브엑스 정도만 조심해도 예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이걸 잘했어요. 잘해도 아까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네. 어떤가요? 그래도 감이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네. 악성 코드들이 기존의 어떤 PC의 보안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이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는 파워쉘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같이 EXE, 그러니까 포터블 저희가 익스큐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PE 네네. 형태가 아니라 네. 스크립트 형태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보안 패치와 관계 없습니다. 아, 네. 자, 김재형님. MBR을 암호화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는지요? MBR을 암호화하게 되면 오히려 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네네. 최승호님, 요새 백신 업체에서 랜섬웨어를 유도하는 폴더를 드라이버에 생성해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정말 유효한 건지요? 뭐. 안랩의 디코이라는 기술입니다. 네네. 말 그대로 네. 미끼를 이제 각 폴더 안에 넣어놓고서 네. 네, 해당 파일에 접근을 하는 프로세스를 죽이자라는 취지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도 뭐 경쟁사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되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성코드 제작자들은 이걸 또 이제 알아갈 겁니다. 네네. 그럼 그걸 또 우회할 겁니다. 네. 하여튼 요즘 이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좀 이제 좀 더 뜨문뜨문할 것 같기도 해요. 그죠? 함부로 열지 않을 테니까. 네. 예. 뭐 서로 아는 분끼리의 그러니까요. 이메일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메일을 통한 뭐 광고라든지 메일을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자. 노영호님, 회사에서 나스 장비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도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것일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시스 같은 게 이제 네트워크 액세스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공유 폴더를 걸어놨다면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용자가 또 액세스를 해서 그 부분도 암호하실 수 있죠. 네네. 최승호님, 회사에서 문서 중앙화를 도입하면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그 문서 중앙화를 하는 네.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네. 고유한 어플리케이션이고 네. 랜섬웨어 공격자가 공유 폴더를 통해서 그 파일에 액세스를 못하듯이 함부로 그렇게 그 어떤 문서 중앙화 솔루션에 액세스를 못한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자, 정규성님, 메일로 오는 경우 스팸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 않나요? 100%는 아니더라도 7, 80% 될 것 같은데. 7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죠. 문제는 1, 2%가 중요한 거죠. 네. 감염됐을 때. 노영호님, 임원분들 정말로 계속 걸리심. 그래놓고 걸리면 담당자만 혼냄. 맞아요. 그게 참 문제예요. 네. 그 임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네. 담당자한테 와서 자 네네. 복구해줘 이래요. 네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국내 유명한 이제 복구 업체들이 있어요. 네네. 명정보기술 이런 네네. 데에다가 그렇죠. 명정보에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안 됩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비트코인 네.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범죄자한테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정말 중요한 파일이 있었으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OS를 새로 까시고 새로운 네.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네. 이렇게. 근데 정말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임원분들에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네. 경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김철님. 예전 하드디스크 복구 업체들이 요즘 분위기 타고 랜섬웨어 복구 전문 업체를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황과 포렌식 솔루션 부분의 전망이 어떠한지요? 네. 아, 그렇죠. 이제 하드디스크 복구 업체들이 네. 요즘에 복구, 그러니까 물론 하드디스크 복구도 여전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랜섬웨어가 워낙 창궐하니까 네. 결국 그쪽으로 전화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하드디스크 복구 업체들이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도덕적인 그런 걸 느껴요. 왜냐면은 결국 랜섬웨어 복구를 해주려면 공격자한테 이제 돈을 비트코인을 내고 키를 받아다 복구해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 하드디스크 복구 업체들 기존에 꾸준히 하던 업체들은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공격자한테 돈을 줌으로써 결국 계속 그거를 더 양산시키는 결과를 네네. 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수십 년간 보안 복구를 해왔기 때문에 네.
고객의 정보를 복구한 다음에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이러진 않는다. 네. 근데 이제 막 생긴 사설 복구 업체들은 거기에서 PC에 있는 정보 랜섬웨어 된 거 복구했어요. 근데 네. 그들이 거기 있는 내용을 또 카피해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이제 기존에 좀 업력이 길거나 이렇게 시장에서 인지도가 있는 업체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랜섬웨어로 어떻게 보면 이 경제 규모가 뭐 이런 복구 다 이런 거 다 쳐가지고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생각하면. 몇 조? 뭐, 그죠? 이상 되겠죠. 몇 조 이상 되겠죠? 네. 이 경제 규모가. 네. 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이 규모가 지금 뭐 계속해서 더 커지겠죠. 네, 미군이 네 배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건수가 하면 몇십 조 막 이렇게 돼버리면 삼성전자 몇백 조 회사잖아요, 그죠? 몇십 조 막이 규모로 커지면 진짜 별별 사람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노재명님 사내 한 PC에서 랜섬에 걸려가지고 다른 모든 PC 암호를 재설정했는데요. 랜섬에 걸린 거면 다른 백도어도 설치도 의심해봐야 하나요? 네, 그러시죠. 왜냐하면 랜섬웨어를 어떤 형태로 뭐 이메일로 받으셨건 웹사이트를 네. 방문하셨건 랜섬웨어 감염됐다는 건 굉장히 취약하시다라고 네. 한지원님은 회사에서 DRM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DRM과 연동해서 랜섬웨어를 차단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DRM은 DRM대로 암호가 될 거고요. 오버라이트 해버립니다. 바로 네, 한마디로 딱 해보시네. 이게 또 이게 랜섬이란 말이 사실 그 영어 단어가 이게 평소에 우리 잘 쓰지 않는다는데 랜섬웨어 때문에 요새 모든 사람이 다 랜섬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정기성 같은 경우는 외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저희 회사는 영문 이메일을 안 열어볼 수도 없어가지고 이런 데가 좀 고민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데일수록 아까 그런 메일로 그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모시는 간에 그런 솔루션이 많이 좀 도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메일 시큐리티, 시만텍의 이메일 시큐리티 다 클라우드를 적극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뭔가 사기 전에 체험이나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트라이얼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 30일, 60일 말씀을 하시면 네. 시만텍의 그 영업대표와 얘기를 해서 네. 언제든지 데모가 가능합니다. 아, 네네. 이미 저희가 레디가 되어 데모가 아니라 30일 써볼 수도 있는 겁니까? 써보시는 거죠. 네네. 아. 그렇게 쉽게 셋업도 쉽게 되는 거고요. 지금 스팸 솔루션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 해당 스팸 솔루션에서 메일 라우팅만 잠깐 바꿔주시고 그 파일이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단순하세요. 네. 자, 정동화님, 네스트의 온도 조절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사실인지요? 그러니까 그런 랜섬웨어는 PC만 네. 감염시키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도 감염시키고 이제 IoT 기기도 네. 다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온도 조절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네. 뭐 이런 거 다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참 요즘 더운데 에어컨을 랜섬웨어 안 틀어줘.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진짜? 인터넷 기능이 네. 있는 스마트 에어컨들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외부에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전에 틀어놓고 집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랜섬웨어에 감염돼봐요. 네. 그러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뭐 잠그거나 아니면 온도를 너무 낮춰서 네. 춥게 만들거나 이런 네네.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이용진님, 현재 저희 회사에서 SAP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랜섬을 막아주는지 아니면 그 뭐 애드온으로 뭔가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시만텍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같은 경우의 장점이 하나의 그 솔루션 안에 모든 모듈을 별도의 네. 라이센스 없이 쓰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어떤 기능들을 다 그 온해서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만텍에 있는 모든 기능, 예를 들어 IPS라든가 네. 소나 같은 이제 행위 기반 엔드포인트에서 네. 저희가 행위 기반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기능들을 쓰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상수님, 메일로 인한 감염 시 현재 스팸 스나이퍼를 사용 중인데요. 동시에 사용 가능한지요? 평상시에는 메일이 수신되는 시간까지 평균 2분에서 5분 정도가 걸릴 텐데 엔진이 돌아서 확인하고 수신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시만텍이 개런티를 해드리는 시간이 뭐 물론 설정이 가능하시겠지만 맥시멈 15분입니다. 네. 물론 그건 이제 맥시멈이고요. 평균 시간으로 봤을 때 당연히 1분 미만입니다. 네네네. 여러분 설문조사하고 설문용이시면 저희가 설문용이신 분들 50분한테 저희 스타벅스 기프트 보내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민님, 가끔 인증서를 쓰다 보면 여러 보안업체들의 프로그램이 깔리는데 과연 이게 범죄자가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의심도 하게 되는데 이런 사태는 없을까요? 인증서를 만약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정말 탈취를 해서 네. 그 인증서를 웹서버에 이제 SSL 형태로 올려놨다.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믿으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시죠. 네. 그래서
그 웹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들 외에 또 다른 웹 게이트웨이라든가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하십니다. 네. 뭔가 이런 것이 그런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걸 유포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핫딜로 해서 그렇죠. 이제 싸게 뭔가 한번 내놓는 거죠, 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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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하고서 하게 되면 그냥 그럴 때 많이 깔지 않습니까? 사기 네. 위해서. 네. 실제로 이제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악성 네. 코드를 일반적인 이제 개인 사용자한테 피해를 입힐 때는 네. 이제 기업의 뭐 홈페이지에서 네. 무슨 그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이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평상시에 이 홈페이지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허술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올려놓고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벤트 같은 거 하실 때 되게 보안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근데 네. 말씀하시는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런 데들은 네.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 그래도 보안이 잘 되어 네, 있죠. 네. 항상 체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그렇죠. 이제 좀 네. 클라우드로 가면서 클라우드에서 워낙 해주니까 네. 좀 그래도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최영범님. 랜섬웨어 침투 경로가 이메일 이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환경이 VPN을 통한 사설 IP를 사용할 경우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지요? 그 VPN을 사용한다고 하셔서 물론 VPN을 통하는 웹사이트하고 그 엔드포인트 PC하고 관 사이만 암호가 될 뿐이지 네? 그 안에 주고받는 모든 파일이나 악의적인 코드는 동일합니다. 네. 그걸 인해서 보호되지는 않으시죠. 네. 자, 이마영님, 이메일이 아니고 해킹으로 의심되는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파일이 암호화되었던 화면만 나오고 실제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암호화 시켜놓고 연락이 없는 거야. 연락처 안 주는 거지. 내가 돈을 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이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역시나 잘못 만들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이제 공격자가 네, 네. 뒤에 프로세스를 다 마저 못 붙이고 아, 네, 약간 네, 급했던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네, 일입니다. 그렇네요. 최영국님. 백도어 형식으로 잠복기가 있도록 하여 침투 시 ATP라 하더라도 실시간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실시간으로 잡는다는 부분들이 이메일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분의 딜레이. 그러니까 메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MTA라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메일을 잠시 보관을 할 수 있는, 머물러 놓게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랑 웹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웹은 실시간적인 부분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들어온 어떤 악성 코드를 예? 그 행위 분석을 한 후에 엔드포인트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그걸 시만틱에서 이제 EDR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엔드포인트 디텍트 앤 리스판스 약자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함께 연계가 되면 이미 지나간 랜섬웨어 악성 코드들도 결과적으로 엔드포인트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윤대섭님, 랜섬웨어 복구 관련한 웹페이지들이 있는데 시만틱은 이와 같은 랜섬웨어 복구 관련 웹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웹페이지든 툴이든 국내 그 벤더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좀 적은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크립틱 2X, 그러니까 지금 트리플 X까지 나와 있는데 2X 같은 경우는 암호화의 버전도 낮았고 그 키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졌습니다. 그 부분들에 제공을 해주는 툴이 있는데 네. 시만텍은 네,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홍성호님, 공공기관이나 은행권 등 표적이 쉬운 곳이 아닌 중소기업 등 소규모 업체에서도 랜섬웨어에 대비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자, 아까 병원 말씀하셨는데요. 자, 앞으로 이제 병원 말고 이 좀 뭔가 그 업종별을 봤을 때 아, 이런 업종이 앞으로 특히 더 표적 공격이 앞으로 심화될 것 같다는 업종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측한데보다. 이제 산업 제어 시스템을 주로 쓰는 것들인데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면 이 더운 여름에 네. 만약에 한전이나 한수원 같은 곳의 그렇죠. 전력 생산 시설에 이제 물론 거기는 이제 망분리라는 이렇게 보안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운영하는 PC에 랜섬웨어가 걸렸을 거고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게 전력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엄청나게 큰 네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동차 공장 이런 데인데 그 공장 내에 있는 이제 네. 운영 시스템에 랜섬웨어가 감염됐을 경우에는 이제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더욱더 표적으로 공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 같은 데도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 엄청나게 연구한 것들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 엄청난 그 돈을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네, 복구하려고 하겠죠. 네. 네. 하여튼 이게 저도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범죄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쓸 거 아닙니까? 막기가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 걸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이게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저 공격자들은 네. 사실은 한 번만 성공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방어는 네. 한 번만 실패하면 100번 중에 99번은 성공하고 한 번만 실패하면 실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창과 방패 싸움이 매우 네. 어려운 거죠. 네. 마이크 리라는 분, 디스크 암호화를 했다면 랜섬에 걸릴 수 있을까요? 네. 디스카머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네. 디스카머는 섹터를 암호화해서 네. 디스크에 쓰여지기 전에 이제 암호화된 물리적인 디스크 같은 거고요. 그 OS 환경에서 들어가는 건 모두 복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홍과연이 비트코인을 지급했지만 복구되지 않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사실 그 비트코인 지금 아니까 그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애프터 서비스 센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네. 곳까지 운영하면서 매우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복구가 되지 않으면요 네. 비트코인을 다시 돌려줍니다. 아, 네. 그들도 되게 이렇게 이게 완전한 비즈니스예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보긴 했는데 네. 이 키가 아닌가 보다. 새로운 키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키 관리가 잘못돼서 네 키가 없어졌어. 그러면서 돈을 다시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나름대로 자기네 브랜딩을 하는 거네요. 아니, 어차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 네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한 번 랜섬웨어 걸린 사람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한 번 줬는데 풀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돈을 또 주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거나 잘못된 거 주면은 돈을 다시 안 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네.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윤여영님, 지금 국내 단일 기업 중에 가장 큰 피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죠? 아, 이거 사실 참 어려운데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네 내부 시스템에 랜섬웨어가 걸렸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죠. 네. 사실 저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고요. 제가 네. 아까 이제 설명했던 그런 병원 사례 이런 네네. 것들처럼 외부에 이제 복구 업체에 들고 왔을 때 이제 저도 알게 네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원님, 기자님이 보신 우리나라 랜섬웨어 방어책 및 대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그 뭐 비교하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 IT 강국이고 많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공격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또 보안 의식은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영섭님, 드랍박스를 내 노트북과 동기화해서 사용 시 내 노트북 드랍박스 파일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드랍박스 웹에 있는 파일도 감염이 되는지요? 그 동기화가 될 때 네. 감염이 되겠죠. 다른 파일이니까 올리기 시도를 할 겁니다. 네. 김태식님, 비트코인을 역추적해서 범인의 검거가 가능한지요? 비트코인 지불했잖아요. 그 역추적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좌가 어떤 건지는 알 수 있는데요. 그 계좌의 주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네. 정규성님, 모 백신 업체에서는 2, 3개월 정도면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급하신 사항은 비트코인 지불을 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빨리 복구하는 사례도 있죠. 네네. 아까 크립트2X 같은 경우는 네. 그 인크립션 되는 암호화 그 비트 수용률이 낮았고요. 네, 네,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박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식님, 랜섬에 메일이 들어왔을 경우에 방화벽과 메일 서버에서의 악성 코드에 백신 프로그램이 검출하는 방식은 패턴 검색인지요? 아니면 다른 검출 방식이 있는지요? 뭐 솔루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네, 네. 네. 시만텍 같은 경우는 패턴 베이스로 한번 하고요. 물리적으로 한번 행위 기반 분석을 합니다. 네. 100%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미연님, 랜섬웨어와 APT 공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어 장비가 있는지요?
포렌식이 이 두 공격에 대한 탐색을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포렌식 같은 경우는 그 어원에서조차 알 수 있듯이 사후에 대해서 네. 처리를 하고 왜 공격이 들어왔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막을지에 대한 대비책인데요. 그보다는 ATP 솔루션하고 시만텍의 이메일 시큐리티 다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네. 랜섬웨어하고 ATP 공격 둘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김 위원님,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인식이 CEO들에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법령이나 법제화를 한다면 어떻게 기업에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사실은 저런 보안 의식을 법이나 법제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법으로 강제화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정 부분 높아지기는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네. 끊임없이 그거를 생활화하면서 기업 내에 문화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보안 수준이 높아집니다. 네. 김 의원님,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이 또 다른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그럼 두 개 랜섬웨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 혹시 풀려면요? 네. 두 개 다 지불. 야 보안 상태가 매우 허술한 PC죠. 두 개가 동시에.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우진님, 최근 아이사의 경우 내부 메일이 아닌 웹 포털 메일을 통해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시만텍스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다 가능하시죠. 그 네트워크를 통한 네, 차단이 가능하셨을 거고요. 엔드포인트에서도 차단이 가능했습니다. 네. 전지훈님, 방귀 낀 사람이 속낸다고. 상무님 도대체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시길래 계속 걸리시나이까라고. 그러니까 랜섬웨어가 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규모 커뮤니티나 아니면 네. 토렌트 사이트 아, 이제 결국은 악성 코드 많이 걸리는 사이트 거기에 가면 이제 네. 이상한 파일들이 많이 네, 올려져 네. 있어요. 아, 네. 거기 안에 이제 많이 묻어 있죠. 참. 한지희님, 시만텍스는 클라우드 형태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죠? 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민감한 내부 메일까지 허용할까 하고 고민입니다. 클라우드로 했을 때. 네. 네. 지금 메일을 받으시는 그 질문 주신 그 분의 회사에 혹시 메일 상에 어떤 TL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Transport Layer Security라고 해서 메일을 발신하는 쪽하고 메일을 네. 수신하는 쪽에 암호화 체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셔서 질문 주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메일을 보내는 쪽에 100% TLS를 이네이블 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50% 미만의 TLS를 사용하시거든요. 시만텍 클라우드는 100% TLS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 어디에서 오는 메일이든 간에 시만텍을 한번 검사만 해주고 모든 파일을 지웁니다. 네네.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만텍이 고객분들의 메일을 모니터링하거나 저장하고 있거나 굉장히 우려하세요. 네네. 이게 해외와 국내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시만텍은 매니지드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시만텍이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요. 인원적인 보안, 물리적인 보안, 기술적인 보안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도현님, 기자님 취재 결과 우리나라의 최대 랜섬웨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 그 회사명이 아니더라도 기업 특성이라든지 은행, 정부 등 분야별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아까도 얘기 들었는데요. 의료 분야, 네. 병원, 네. 특히 뭐 작은 병원 이런 데, 성형외과 이런 데들이잖아요. 이런 데도 되게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서 또 매우 뭐라 해야 될까, 민감한 정보. 이게 암호화되는 것도 문제고 나가는 것도 되게 네네.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그만 병원,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들이 또 보안이 매우 허술합니다. 네. 그런 데들 좀 많이 조심하시고 보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강철우님, 망분리 및 VDI가 랜섬웨어 감염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네. 100%는 아닙니다. 네. 망 연계를 하시기 때문에. 이마영님, 파일 서버의 공유 폴더 계정의 암호를 복잡하게 하고 변경하는 경우 연결된 앱 사용에 불편함이 많은데요. 암호 설정이나 변경이 랜섬 예방에 기여하는 정도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어떤 패스워드는 복잡도에 따른 건 아니고요. 네. 랜섬웨어 감염된 당시에 네. 그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미 커넥션이 있으셨다면 감염 피해를 받으실 거고 네네. 그렇지 않다고 굉장히 쉬운 1, 2, 3, 4로 해놨더라도 네네. 커넥션이 없으면 감염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질문 여기까지, 질문 답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두 분쯤에 다섯 분 혹시 적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이름 적어놓으시면 네. 아, 네.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이원경님. 이원경님, 네. 최영국님. 최영국이요. 최영국님, 네. 네. 유미연님. 유미연님. 김혜연님.
김혜연, 김혜연님, 네. 강철원님, 강철원님, 네. 네. 자 이원경, 최영국, 유미연, 김혜연, 강철원님 이 다섯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여기 댓글창에 있으니까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한 판씩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문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회 오신 분들 5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보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좋은 질문 또 실제 경험담들 이렇게 막 진솔하게 써주셔가지고 좋은 시간 된 것 같고요. 두 분 마지막 한번 해주고 마지막으로 마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시만텍이 고객분들한테 드리고 싶음을 웨비나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물론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포인트라도 고객분들에게 네. 안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관련된 시만텍 이메일 시큐리티 클라우드를 쓰신다면 거기 이마 저희 시만텍 솔루션을 쓰는 메일에 대해서는 100% 열어보셔도 된다라고 저희가 100% 가런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100% 연결해도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이 걸리면 시마한테 걸리면 SLA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비트코인 집을 있습니다. 아 집을 주십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시죠? 네, 또 다시. 네네. 아 네. 뭐 보안은 사실 해도 네. 해도 끝이 없는데요. 항상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안을 생활화하시고 네. 회사 내에서 무슨 보안 교육한다, 뭐 패스워드 바꿔라, 뭐 네네. 이메일 뭐 이런 것 되게 귀찮아요. 네네. 그렇지만 네. 그것만 잘 따라하시면 정말 안전하게 네. PC나 뭐 스마트 기기들을 네네.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문화화하는 습관화하는 그런 네네. 걸로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굉장히 더웠죠. 지금도 여기 덥지만 여기는 스튜디오에도 에어컨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더운 날 그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만나게 돼서 서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 지금 실례 되는 분들 제발 좀 얼굴 사진 보여가지고 다음번에 우리 만날 때는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걸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